꽃감독님, 이랑이 꽃밥 우리 조종에게 사랑해서 듣고 자, 따뜻 마시겠습니다. 어른이 어른이 어린이가 아니라. 자, 은 대장님 타세요. 은 대장! 네. 한 명 없는데? 선비하지 않았잖아. 어디로 가야 돼요? 출발! 상암 경기장 있잖아요, 상암 경기장. 그쪽으로 출발! 준호 아차, 아차 봐봐. 지금 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스탠드로 다 움직인다니까. 우리가 안 가고 있어. 여기가 아닌가 보다는 안 돼, 일단 스탠드 경기가. 직진. 야, 이제 우리가 맨 앞장 선다, 이제. 우리 앞에 아무런 차량이 없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총 15대 차량을 우리가 그 진두지휘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은대장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사 그 뭐라고 하지? 일사불란하게 일사불태는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한다. 그래요. 최고의 상식. 일사불란 일사 뭐지? 맨날 한강 되게 보기 좋잖아요. 와, 진짜. 진짜로. 한강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멋진 강이 있는 나라는 참 드물거든요. 진짜. 야, 지현아. 오늘 날씨까지 맞춰주네. 지현아. 그쪽으로 하면 그냥 신촌인데? 네, 그쪽 거쳐서 가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줘, 이렇게 어디로. 네. 15대가 우리 따라오고 있다. 직진하라는 거냐? 15대가 쫓아요? 우와. 완전 멋있다. 아, 뒤에 막 비상도 딱 날아오는 거지. 진짜 장난치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길을 잃으면 15대가 다 길을 잃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 15대가 한 번 신호에 다 놓을 수 있나? 또 복불복이죠. 몇 동안 차례는 알아서 와야죠. 아니 차에 이 스티커 좀 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게. 너무 창피해. 와, 조그맣다. 창문 열면 난리 난다 지금. 야. 안녕. 1번. 아하, 다 따라해. 어디서 써먹지는 못하는데 유행어야 그냥. 엄마 수련회 갔다 올게요. 며칠 1박 2일. 아이고 여보, 오늘날 그 회사 회식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 언제 오시는데요? 1박 2일.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집 좀 나갔다 올게요. 며칠이나 1박 2일. 이거 한번 여쭤볼까? 실세가지고 하나 하나 둘 셋 1번 다행히 없어 형님. 부동이 형, 형님이 내미지 마세요. 지원이 형 한번 해봐. 안 해. 창피해. 야, 이런 거 순기가 대박인데. 부동이 저기 여자 놀래는 거 봤어요? 갑자기 버스 멍하니 기다리는데 부동이 빡 나와봐. 놀래지다. 경기장 저 앞에 보이는데? 형 이거 아닌데 이쪽 길? 봐. 이제 와서? 그래 여기가 아니야. 강병문을 타야지 강이 보이지. 강따라 한번 가보죠. 전화 한 번만 해볼게. 그 난지지구 갈 때 우리 뭐야 답사이 때문에 합정역에서 이거
야, 성산대교 쪽으로 좌회전이냐? 당연하지. 아, 좌회전형. 아이. 아, 이렇게 간 게 아닌데. 아, 그리고 지훈이가 지금 우리 간 장소 지훈이밖에 모르는데. 가서 다시 빠져야 될 거야, 아마 형. 어디로? 우회전으로. 뭐,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로 빠져? 올드 경기장으로. 여기가 봐봐. 저기가 저기 아니에요? 어디로? 저기. 아니야. 우회전 우회전 자이저 우회전 자이저. 우회전하면 빨리 빨리 경기장이에요. 여기 아니야. 직진이야. 저기야? 아니 아니야. 저건 선착장이잖아. 캠핑장 따로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훈이가 그냥 같은 데로 막 가면 된다니까. 자기가 갔다 왔다잖아. 답사를. 내가 봤을 때 간 길이야.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얘는 지금 안 가봤어. 인터넷도 찾아본 거 아니야. 갔었어.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갔다니까. 어! 여긴데! 아 놀래라. 이 육교! 네, 아 아까 월드컵을 빠졌었어야 돼. 여기다 캠핑장! 그래, 여기야. 여기네. 아니 그러니까 이쪽 빠지면 안 됐을지 그대로 지훈이 말대로 통하지고 구미전 하는 게 있잖아. 여기서 빠지면 돼 형님. 그러면 안 돼. 아니 맞다니까. 봐봐. 여기가 난지도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맞는 거지.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다시 반대편을 타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온 거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럼 일로 빠져요 지금요? 내가 아까 그대로 갔으면. 계속 이거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바로. 선생님 거기 난지 캠핑장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 돌아야 되는데. 일로 직진해서요? 유턴해가지고 이 봐봐. 아 지훈이 말 들어야 된다니까. 아 김씨 형님. 아 지훈이가 갔다 오니까 탑사를 같은 사람 말이 제일 잘 가지. 조용할 때 진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조용했어? 그러니까 지훈이 말 들어야 된다. 내가 딱 써야 돼. 작가 누나한테 문자 왔어요. 뭐라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짓 하고 싶어? 지금 우리 왔던 게 일단 오른쪽 차세 봐. 오른쪽 차세 봐. 지훈아 네가 앞에 타. 여기가 어디야? 문자 또 왔어요. 뭐라고? 얼루 가! 하루면서 내리셨어요. 출발 오기 무거워졌어 가방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구 가방이죠? 뭔 가방이요? 어, 뭐예요? 떡볶이요 떡볶이. 이거 떡볶이요.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이거 떡볶이잖아. 아 떡볶이 떡볶이 아니죠? 잖아요 이거. 라면 요리. 나 필요한 거 요리해. 떡볶이 요리하는가? 언제는 참. 중간에 방아쇠 떡볶이고. 떡볶이. 뭐야? 저기요. 여기요. 야, 진짜. 여기요. 야, 참. 진짜 못했다. 자잘하다, 자잘해. 아, 내 노트. 됐어. 내 노트. 오! 오! 야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움직이죠. 왜? 이명한 빈은 진짜 복수할 거야. 출발! 다들 출발! 버스를 오시는 분들 부부할 거예요. 출발! 문 닫아봐요. 빨리 문 닫아봐요. 이거 걸리는 줄 알았네. 두개 씨 형님. 와 두개 씨 형님이야? 알아서 걸리지 말고 알아서 잘 꽂혀서
아 진짜 1박 2일만 하면 이상하게 다 게 땡겨. 단거만 땡겨요. 먹을 게 다 땡기지. 그래. 음료수 안 뺏겼어. 두 개 됐어. 진짜 스텝들 바보다. 가져가 다섯 개나 해도 두 개밖에 안 가져갔어. 야 근데 얘에 대해서 출발해도 난지지까지 가는데 해 떨어지겠다 지금. 우리 한 번 이동하다 아니 했잖아.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벌써 40분째 운전을 하고 있어. 우리 전동은 안 깨져요. 도착하면 해 떨어지, 해 떨어지는 거. 어 여기서 이제 우회전 저기 아~ 빠지는 길. 야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내가 맞다. 아 맞다는 네가 아까 얘기한 길이다. 이렇게. 돈 내야 되나 봐. 물어봐야 돼. 돈을 내야 되나 봐. 사장님 안녕하세요. 3,000원. 3,000원 네? 저거 어때요? 다 야, 이거 제 것만 해주세요. 뒷 거 해주지 말고요. 네. 그치. 저희 사장님도. 아 여기 있고. 아 여기 봐봐. 야에 식탁도 다 있고. 네. 어디 들어가야 돼?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섯 야 70명 되거든요. 텐트 주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저희 것만 하면 되잖아요. 텐트는 우리가 가져왔어요. 하나를. 아니야 세 명 밖에서 자요. 밖에서 할 거 밖에서. 밖에서 집 나가지고 자면 괜찮을까요? 괜찮긴 한데요. 예. 아주 괜찮으시겠어요? 승기 왔다. 진짜? 성기야! 왔어! 아니,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갑자기. 아유, 죄송해요, 진짜. 예, 뭐 촬영 있었어요? 예. 네. 촬영 때부터 늦으신 거예요? 아니, 카레를 인도에서 공세오느라고. 승기야, 우리 잘 때 바로 여기다. 우리 한강이야, 한강. 오늘 체험할 장소, 여기. 오늘 한강이야, 오늘 한강. 어때? 형이 골랐어. 어? 감사해요. 일단 서울에서 자는 어디예요? 아, 진짜 여기요? 야,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6명이니까요. 6명이서 1인용 텐트를 우리가 가져왔고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돈 먹고 사고를 해야 되겠다. 저 내주세요 하고 팔 손 내밀어. 손을 내세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겁니다. 아유 우리 사장님 반가워. 예. 안 던지게 그렇지. 이게 손목이거든요. 이게. 밥에. 아유 반가워. 상근아 오랜만에 한번 물자.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우리 엄마는 이게 한번 안 되세요. 동네 15밖에 뒤세요. 와. 우리 형이 괜찮다. 여기 식당도 있고. 누나. 집 있잖아. 형이 있다 이거. 아 형 식당이라. 아 형 아무데나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텐트 자리가 있잖아요. 텐트 자리가 있잖아요. 네. 이걸 지켜야 돼요 저희가. 형 텐트로 화장실에 가운데 쳐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좋다. 야 좋다. 베이스 캠프. 어디 너무 쉽대 여기. 근데 여기 또 뭐 할 거야 이제? 왜요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게임을 제시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답사 안 하셨어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시죠. 답사야 다 했어. 그럼 게임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답사를 하면 게임을 정하지나. 밥을 먹든가 뭐 우리 저녁밥 짓기 또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 저 렐카 없고 게임 할 게 어딨어. 렐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약간 돈을 지급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고기를 구워 먹을 이걸. 예. 네네. 아 이게 그릴이에요? 네 그릴이죠. 잠시 그릴 잡았습니다. 네, 아, 네, 네. 여기서 술술 넣고 이제 구워먹는 거죠. 네. 근데 이 그릴 위해가지고 3대3 팀을 나눠요. 네. 팀을 나눠가지고 차원진 주자는 먹을 거 아니에요. 저기서 출발해서 무릎으로 달리기 위해서 저기 2번째 주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주자는 어 버튼을 잡고 경보로 번바퀴를 돌아요. 경보.
옆구리 몇 바퀴 돌고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신발 그 버튼을 잡은 상태에서 신발을 던져서 여기에 먼저 치워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때까지죠. 늘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먼저 그린에 넣는 사람 팀이 이기는데 이기는 거죠. 여기서 태한 팀은 예 텐트도 쳐야 되고 밥도 짓고 저녁 밥 뭐 우리 먹을 걸 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긴 팀은 야외 지신까지 갑시다 일단. 야외 지신 나중에 따로 일단 여기서 긁고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또 해? 그걸 일단 긁고 합시다. 세게 원샷 원킬 센터 저녁 식사 오케이 야외 지신 가 야외 지신에 우리가 얘기하면 분명히 또 뭐 한다니까. 바로 모습 서로 모습에 출연료 다! 거기 고기가 못 먹고 내 집 꿀마! 죽고! 승기야! 승기야! 왜요? 한번 하자, 김미! 전부 다! 딱! 딱! 카레고! 야식이고 그래 다 여기서 다. 이 사람 세 명은 집에 가 그냥 자 먹으러 소리 지라 그러면은 경고에 굉장히 자신 있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 얘기는 자기네들이 지면은 다시 한다는 얘기죠. 한다는 얘기야. 이기면 끝나는 거 끝나는 거. 끝나는 거. 아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딱 정확히 딱 정확히 해보고. 마지막 게임. 뺏으지 어? 않기. 뺏지 않고 다시 하자. 뭐 다시 뭐라. 없어. 그렇죠. 또 표정 이래 주고. 우와! 나 여기 있는 거야! 예! 형아 여기 있는 거야! 찌끄러진다. 무섭다고 해야죠. 무섭다고. 형아! 무섭다! 이거밖에 없지. 제가 언제 그렇게 표정을 지었어요? 카메라도 꼭 가까운 데서. 승규야! 우와! 한병수! 뺏기 그걸로 하시죠. 크게 한 방. 크게 한 방. 어. 시키는 거 다 하기. 와! 승규야! 승규야! 골! 시키는 다 해주게! 골! 그리고 바꿔! 이 표정 하지 않고. 이 표정 하지 않고. 앞으로 이 표정 하지 않게.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나 이 표정 쓸 수 없어? 없어. 표정 쓸 수 없는군이? 네. 알겠어. 마지막으로. 승규야! 시키는 거 다 하기. 시키는 거 다 하기. 하나로 정리된 거야. 그럼 해 떨어져요. 자. 해 떨어져요. 가. 형님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승규야, 같이 먹을까?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알겠어! 진짜 저 표정 못 쓰게 하자. 와, 진짜 못 보겠어. 요거는 포함포함. 지원형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시키는 대로 다 하게. 유시형 화이팅. 조용하지. 형, 이 보여줘. 뒤로. 탄력 보여줘. 탄력 보여줘. 김시영, 형 달인이다. 봄이 반지! 야, 봄이 반지! 야, 봄이 반지기야! 뭐가 반지기야! 봄이 뒤잖아! 뭐야?
주셨는데. 드라라 잡기라! 자는데 아니까 그냥 할까? 아이 형, 아이 모르겠다. 삐뚤어져. 아유. 라면? 둘도 안 먹을 것 같은데. 하나 먹을까? 하나 먹자. 딱 하나만. 그래 하나씩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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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아니 이거 너무 개발 아니야? 아니 라면을 왜 먹어? 아니 개입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우리 먹어도 돼? 마음대로 하나 먹지 마, 얘들아. 내들 먹지 마. 에이 이거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먹는 건 안 되지. 왜? 왜 안 되는데? 우리가 갖고 온 거 내에서 마음대로 해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조건에 상대 이긴 팀이 무조건 시킨다고 한다고 안 했어요? 했어요. 가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어? 와, 한 모금만 줘요. 왜 이거는 먹어야 돼? 한 모금만 줘요. 먹고 싶어? 어? 야, 뻑뻑, 뻑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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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야. 너무 맛있게 뜨겁다. 뜨거워. 니가 누가 먹고 이걸 했어. 뜨거워, 여기 갔다.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손바닥에 다 될 뻔했어. 다시 한번 보죠. 와, 와, 진짜 걸렸어. 야, 안에 거를 김치로 먹을 것이냐. 아, 과연? 아, 미안해요. 아, 진짜 뜨겁다니까 형 바로 주는 게 어딨어요. 야, 너무 고. 아, 너무 안 먹으려고 그래? 안 먹어요 진짜? 아, 진짜 웃기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와, 머리 진짜 좋다 얘. 와, 거기다 확 됐냐 그거 두 번을. 아 진짜 지훈이 어디 갔어? 저녁 준비하러 갔나? 아직도 지훈이를 모르겠니? 걔가 저녁 준비하러 잘도 갔겠다. 야 지훈이 땅수 깊게 봐. 야 지훈이 라면 먹으려고. 텐트 마무리 잘 됐나 보고 올게요. 형 뭐 먹었지? 안 먹었어. 형들 다 먹고 있어 지금. 아. 시원해요. 뭐냐 들었어요? 형들 라면 먹고 있어. 아. 하나도 안 먹었어? 뭐 먹었지? 형들 주냐 형들이? 형 하나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야 형들이 주냐고 이런 거. 아 얘네 왜 그래? 어? 먹는데? 먹이? 어? 너 먹이? 야 너 자존심도 없어? 내가 그게 죽은데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 그냥 준 거야? 얘도 뭐 시켜서 한 거야? 뭐야 형 먹었죠? 나... 얘도 그냥 준 거야? 아니 뭘 시키더라고 준다고 그래 했는데 안 주는 거야. 아, 먹을래? 야 진짜 몸 녹아. 얼른 밥 해라. 얼른 먹자. 배고프다. 네. 뭉이야, 나 그거 먹고 싶다. 네가 만든 계란찜. 계란 없는데. 아니 네가 놔둔 거. 야, 다 먹었으면 쳐. 야, 부추나 부추나 좀 갖고 와. 야, 너 참. 그래, 일 잘하는구나. 계속 해라. KBS KBS KBS